솔라맨과 펑펑마녀 2. 펑펑마녀의 계략으로 마법에 빠진 포키. 몸이 왜 그래? 솔라맨은 포키를 구하고자 에너지볼을 내주게 되는데. 그래, 포키를 구하는 게 우선이야. 좋다, 에너지볼을 내주겠다. 솔라맨! 이 안에서 어쩌지? 그 반지 깡통인데? 바보 같은 놈! 에너지볼을 내준 솔라맨은 모든 능력을 잃고 다시 에너지볼을 구하고자 에너지 월드에 있는 에너지 박사를 찾아가게 된다.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몇 도일까? 26도? 뭐 이 정도야? 문제가 너무 쉬웠나? 결국엔 에너지 박사가 낸 문제를 풀고 다시 새로운 에너지볼을 얻어 원래의 능력을 되찾게 되는데. 다시 에너지가 돌아오고 있어! 더 강해진 기분이야! 풍력의 행성 윈드 플래닛. 여기 맞아? 왠지 잘못 온 느낌인데. 아니야, 내 GPS는 정확하다고. 이 행성에 분명 펑펑 마녀가 있어. 너희 행동이 몹시 수상한데 이곳은 무슨 일로 왔지? 당신은 윈드 플래닛의 수호자 윈드 우먼? 날 아네? 등짝에 선풍기를 달고 다닌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진짜 쓸 줄이야? 아니, 이건 선풍기가 아니라 풍력 발전기야, 이 멍충아. 아까 듣자 하니 펑펑 마녀를 찾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졸개들인가? 졸개라니? 우린 펑펑 마녀를 쫓고 있어. 그런 거라면 잘 왔어. 그 녀석 우리 행성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거든. 불과 한 달 만에 행성 자원의 절반을 소모해서 이상기후까지 발생했어. 이상기후? 산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불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모양이야. 덕분에 이산화탄소가 급증해 기후가 이상해졌어. 최근엔 어떤 지역은 바람이 지나치게 세게 불고 어떤 지역은 아예 바람조차 불지 않아 풍력 발전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큰일이군. 빨리 막지 않으면 여기도 다른 행성처럼 황폐화될 거야. 윈드우먼, 펑펑 마녀가 있는 곳을 알려줘. 함께 싸우자. 펑펑 마녀의 집.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잘못했습니다. 볼게요. 쎄쎄 솔라맨. 야윈 것 좀 봐. 평생 운동이랑 담쌓은 애한테 이런 중노동을 시키다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또 쫓아왔네. 대체 몇 연패를 당해야 정신 차릴래? 게다가 너 에너지볼도 없잖아. 하하하, 이번엔 다를걸. 더 강력한 에너지볼을 가지고 왔지. 뭐야? 또 있어? 무슨 놈의 에너지볼이 그렇게 뚝딱뚝딱 나오냐? 여하튼 귀찮게 됐네. 다시 못 가불게 해주마, 드래곤 슬라임! 뭐야 이거? 왜 작동이 안 돼? 유감이지만 넌 그걸 다룰 수 없어. 에너지볼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착한 마음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거든. 그럼 건전한... 그깟 볼 없어도 너 하나쯤은 충분히 박살낼 수 있어! 윈드우먼? 지금이야 솔라맨! 어서 해치워버려! 하하하! 이제 대미를 장식할 순간이 왔군! 사라져라! 펑펑 마녀! 비겁하게! 두고 보자 솔라맨! 끝난 건가? 아니, 정통으로 맞지 않았어.